자, 기울기의 변화는 연습을 많이 하셨죠? 자, 기울기의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 조금 외류오라는 의문점이 많이 생길 건데요.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 기울기는 아주 자연스럽게 될 거고요. 자, 이번에 변화를 느껴보실 부분은 바로 속도의 변화입니다. 속도의 변화. 자, 속도가 뭐가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자, 그랬을 때는 어떤 리듬을 가지고 쓰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어떤 획을 그을 때 조금 느리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빠르게 일필히드라 그러죠. 아주 빠르게 이렇게 그어 나가는 선. 그런 선이 있는가 하면은 굵직하고 묵직하게 시작을 해서 닿을 듯말듯 아주 부드럽고 빠르게 스치듯이 지나가는 그런 선들. 이런 선들이 합쳐져 가지고 어떤 조화를 이루면 훨씬 더 낫겠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삶이라는 글자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도의 변화에서 제가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농담의 변화도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농담의 변화. 농담이 뭡니까? 짙음과 옅음의 이 조화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삶이라는 글자를 적어 볼 텐데요. 자, 속도를 주고 또 제가 편봉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다른 말로는 척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 발음이 조금 부산 발음이다 보니까 제 후배들이 그렇게 해요. 척봉이 뭐예요? 척봉이. 척봉이지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도 이게 발음이 잘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이해를 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자, 제가 처음에 붓을 씻는 물에 어느 정도 붓을 씻고 끝에 조금 붓끝에만 이렇게 먹물을 묻혔어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제가 척봉으로 쓰겠습니다. 척봉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렇게 닿았을 때와 지나갈 때, 그리고 멈출 때의 이 속도가 다 달라요. 그죠? 자, 이 다르면, 자, 이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이렇게 갈피리 생겨요. 왜? 먹물이 화선지에 뺏기는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자, 화선지에 묻혀져야 할 틈도 없이 지나가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화선지가 미처 받아먹지 못한 부분은 이렇게 하얗게 지나가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 생동감 있는 표현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자, 아주 유효한 이런 어떤 표현 기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나갔는가 하면, 자, 저는 여기서는 또 정상적으로 중봉을 이렇게 이루어서 이렇게 써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또 살짝 물을 좀 묻혔어요. 물을 묻히는 이유가 이렇게 물을 듬뿍 머금고 있어야 제가 리얼차를 쓸 건데요. 리얼차를 다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을 좀 듬뿍 묻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붓끝에는 조금의 어떤 먹을 묻혔어. 자, 리얼자를 쓸 건데요. 고정관념. 리얼자가 이렇게 형태를 이루고 있어야 리얼자로 꼭 써야 된다는 부분 없어요. 저는 이렇게 낙서하듯이. 자, 이렇게 썼습니다. 자,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어떻습니까? 먹물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먹물이 이렇게 받아줄 수 있는 충분한 양이기 때문에 받아주는데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먹물이 뺏기고 없어요. 자, 없는 먹물을 가지고 속도가 빠르게 나가니까 이렇게 갈피리 생깁니다. 자, 이 속도가 어떤 갈피를 만드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했겠죠. 자, 여기에서 미음자를 이렇게 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삼자라는 글자를 적었는데요. 제가 좀 장난치듯이 이런 식으로 글자를 많이 적습니다. 자, 삶은 계란. 저 혼자 웃나요? 자, 이렇게 글을 써봤는데요. 이 속도도 어떤 리듬에 따라서 한 단어를 쓰더라도 한 단어
써질 동안의 속도로에 따라서 이렇게 감정이 많이 느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한글이라는 글자를 적을 때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속도. 자, 시작을 할 때의 어떤 속도와 진행을 할 때의 속도가 상당히 다릅니다. 자, 그죠? 그런 속도를 느끼면서 이렇게 따라해 보시면 상당히 어떤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빨리 쓴다라고 해서 막 이렇게 글자 전체를 빨리 이렇게 쓰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자, 기역자를 쓴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가는 동안의 속도를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서서히 가다가 빨리 가죠. 빨리 가. 시작을 할 때는 느리지만 진행을 할 때는 빨리 간다는 뜻이죠. 자, 이것도 느리게 가다가 조금 가늘게 긋거나 조금 힘을 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속도를 조금 빨리 하는 이런 게 다르다는 거죠. 자, 속도라는 것은 리듬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느리고 갈 때와 그리고 빨리 갈 때를 잘 알아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미음이라는 글자를 쓰는데 아주 아름답게 쓰면 밉지가 않겠죠. 그죠? 자, 미움이라는 글자를 쓸 때는 조금 이렇게 뭐라고 그럽니까? 좀 화가 난 듯이 이렇게 적어줘야 이렇게 잘 어울리는 글자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어떤 표현을 함에 있어서 이 속도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속도의 변화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연습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그런 어떤 글씨를 쓰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시할 단어가 재미의 변화입니다. 재미. 저는 변화를 빼고 재미라는 단어만 붙이고 싶은데요. 자, 이 캘리그라피라는 것은 글씨에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자, 글씨가 가지고 있는 단어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을 그대로 표현할 수가 있다면 최고의 캘리그라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몇 가지 어떤 단어들을 가지고 그 생명을 한번 그 글씨에 불어넣어 보는 작업을 바로 이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앞전에 꽃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꽃이라는 단어를 갖고 표현하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을 한 적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꽃이라는 글자뿐만 아니고 이렇게 몇 자를 합쳐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그죠? 꽃향기가 납니까? 꽃향 뭐 이렇게 가독성도 좀 떨어지고 그렇게 하는데 자, 꽃향기를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향기가 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이런 게 중요한 거죠. 자, 이런 게 재미라는 건데요. 자, 제가 몇 가지 단어들을 적어보면서 그런 재미들을 한번 느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의성어, 의태어 뭐 이런 걸 많이 적고 하시는데 그 의성어 중에서 웃음소리가 있죠. 하하하 뭐 이렇게 이렇게 의성어를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하하하를 적을 때 이렇게 적습니다. 자, 이렇게 하. 하. 이렇게 하면 웃는 모습이 느껴집니까? 자, 이 웃음소리를 그대로 글자로 표현을 한 거죠. 자,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서 웃음소리까지 느껴지는 이런 글씨가 바로 생명을 불어넣는 이 재미를 주게 하는 그런 글씨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꽃자도 마찬가지고요. 자, 제가 얼마 전에 적은 봄자를 가지고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슴비를 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적은 글씨 중에서 한자가 자, 봄자라는 글씨인데요. 자, 이렇게 꽃이 피어납니다. 꽃이 피어나는데 꽃이
꽃대가 있고요. 자, 호자를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화분의 느낌이 나게끔. 자, 이렇게 봄자로 보입니까? 자, 봄이라는 글자에 생명을 불어넣죠, 그죠? 봄이 되면 꽃이 피는 느낌, 화분에다가 꽃한 송이를 심어놓은 듯한 이런 느낌을 표현하는 이런 게 재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밑에 화면을 따로 띄워놨는데요. 자, 제가 봄이라는 글자와 꽃이라는 글자, 그리고 춤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작품을 만들어서 제가 요 전시를 한 적도 있습니다. 자, 봄에는 어떻습니까? 화단에 꽃이 이렇게 만발하게 피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거고요. 자, 춤은 사람이 춤을 추는 듯한 그런 느낌을 전달을 받고, 꽃은 서서히 한 포기 한 포기가 차례대로 이렇게 피어나는 그 과정들을 그림으로 그린 듯한 이런 어떤 표현을 한 건데요. 자, 이 글자를 가지고 재미를 준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어떤 기분을 선사하는 그런 어떤 느낌이에요. 제가 앞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요자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절을 하는 듯한 이런 느낌을 줬죠. 요자로 보였습니까? 자, 이렇게 단독으로 했을 때는 그림을 그려놓은 듯한 그런 어떤 느낌이지만, 전체를 합쳐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했을 때는, 아, 나에게 절을 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대하게 됩니다. 자, 이런 재미를 불어넣는 부분이 바로 캘리그라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미화를 시키거나 어떤 형상화를 시켜서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단어의 느낌을 그대로 상대방에게 전달을 할수 있다면 아마 최고의 캘리그라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요, 단어를 가지고 어떤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그걸 했다면요, 다음부터는 캘리그라피가 본격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가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쪼록 많은 연습을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캘리그라피 아티스트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